아, 근데 나는 여자가 나빴다 생각해요. 전화가 왔잖아. 헤어졌다고 전화를 한 거야. 내가 헤어졌다고 너한테 전화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잖아, 이 여자는. 근데 애인에게 버림받았다고 울먹이면서 나좀 위로해줘. 이거는 나는 플러팅이라고 생각해. 오? 아닐 수 있지. 나는 남녀 사이에는 친구란 있을 수 없어. 난 탱고랑 반신욕도 할수 있어. 진심? 내가 만약에 누굴 만나다 헤어졌어. 내가 만약에 탱고한테 전화를 했어. 근데 내가 탱고한테 플러팅하는 거야. 아닐 수 있어. 남자가 고백해야지. 아니야.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백해야지. 완벽한 타이밍이야. 대박, 이거 나 알았어. 정리가 됐어. 이거는 여자가 나빴네, 진짜로. 아까랑 똑같은 말이잖아. 봐봐. 근데 이게 환승연애잖아. 헤어졌다고 해서 바로 오는 거야. 이 여자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. 그럼 이 남자가 불쌍하지. 이 불쌍한 사람을 구원해줘야 될거 아니야. 근데 이 노래를 누가 불렀어? 우리가 불렀잖아. 갑자기? 다 남자 입장에서 얘기야. 그녀가 만약에 이 남자 고백을 했을 때 네가 나를 이렇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. 근데 이 남자도 참 문제가 많아.